이번 시간에 더스트 인 더 윈드 전주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3핑거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3핑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연주법에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C를 예를 들면 리듬이 쿵 따다다다다다 쿵 따다다다다다 리듬은 굉장히 단순해요. 쿵 따다다다다 앞부분만 8분 음표고 나머지 16분 음표 쿵 따다다다다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느낌 되죠. 자, 6 처음에 C를 예를 들면 루트를 치게 되죠. 5 하고 쿵 그리고 그 다음에 4 3인데 T가 또 나와요. T I 하고 다시 5번 줄 PM 2번 줄 다시 4번 줄 3번 줄 5 4 3 5 2 4 3 5 4 3 5 2 4 3 자 T가 생각해보면 앞부분이 8분 음표사 그렇지 다 계속 T가 반복적으로 같은 박자에 쿵쿵쿵쿵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신 이게 그 T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5번 줄만 치는 게 아니고 4번 줄도 T로 치기 때문에 P T I T M T I T T I T M T I 자 손가락 세 개로 치긴 하지만 손이 계속 이렇게 좌우측으로 흔들리겠죠. 살짝 움직이는 느낌으로 치셔도 박자만 치시는데 어려움 없이 T T I T M T I T T I T M T I 자 T T A T T T I T M T I 손가락은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검지가 되죠. T T I T M T I 자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근데 이 곡은 이런 기본 형태에서 처음에 칠 때 루트와 2번 줄을 동시에 치세요. 그렇죠. T T I T M T I T T I T M 자 그런데 처음에 동시에 치는 2번 줄에서 음의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 C를 칠 때는 5번, 2번 동시에 두 번째 칠 때는 C 메이저 7 손을 띄죠. 5번 줄, 아 2번 줄을 개방형을 만드는 거예요. 도에서 C로 그 다음에 C 애드 9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누르시고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다시 또 C로 돌아오죠. 그 멜로디가 이런 하나의 일정한 규칙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되겠죠. 아, 전체 연주를 찍진 않았네요. 일단 요거는 제가 총합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전체 연주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몇 번 좀 천천히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두 번째 A마이너에서 똑같이 2번 줄이 멜로디가 계속 바뀌어요. 2번 줄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개방이 왜 개방이 되냐면 이게 멜로디가 3개씩 묶여요. 1플랫 개방연 3플랫 1플랫 다시 또 이게 1플랫 개방연 3플랫 되는데 C에서 1플랫 개방연 3플랫 1플랫 돌아오죠. A마이너에서는 개방연 3플랫 1플랫 개방연이 돼요. 자, A마이너 스타트하자마자 개방연이 되죠. 개방연 일단 A마이너에서 2번 손을 띄고 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다시 또 A마이너 다시 또 A마이너 애드 9 다시 또 C에서는 돌아오면서 3플랫 1플랫 개방연 3플랫 네 번으로 끝나게 되고 다시 또 A마이너에서는 다시 또 A마이너 원래 개방연 3플랫 1플랫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동시에 치면서 5, 4, 3 하고 5번 줄 치고 지원비 5번 줄 2플랫 하고 2번 줄 개방연 그래서 다시 한번 되죠. 자 천천히 한번 전체 연주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3, 4 개방연 3플랫 1플랫 A마이너 개방연 3플랫 1플랫 개방연 C 3플랫 1플랫 개방연 3플랫 A마이너 1플랫 개방연 3플랫 1플랫 섹션 섹션은 간단해요. 5번 줄 개방연 5번 줄 2플랫 누르고 2번 줄하고 동시에 하고 C로 하게 나가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플랫 개방연 3플랫 1플랫 A마이너 개방연
3플랫 1플랫 개방연 C로 바꾸면서 3플랫 1플랫 개방연 3플랫 A마이너 바꾸고 1플랫 개방연 3플랫 1플랫 섹션 Close my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 거의 형박대도 한번 제가 함께 음원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더스트 인 더 윈드 간주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한 점 띄워드려 볼게요. 첫 부분에 보시면은 바이올린 솔로 좋은데 게다가 발레하고 여러 가지 옥타브로 치기 때문에 사실 기타 한 대로 표현하기 좀 무리가 있어요. 그 뉘앙스도 잘 맞지도 않고 한데 일단은 예. 자 일단 아무튼 첫 부분에는 첫 솔로 부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2번 줄 5플랫까지 슬라이딩 하고 자 이때 5번 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3번 손으로 7플랫 3번 줄 7플랫 5플랫 4플랫 내려도 되고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7플랫, 5플랫, 4플랫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겠죠. 이때는 음을 딱딱딱 끊어줘야 돼요. 그 바이올 현악기 특유의 스타카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빠오 따따따따다 자 7플랫, 5플랫, 4플랫, 5플랫, 7플랫 그리고 4번 줄 5플랫, 7플랫 3번 줄 4, 5, 7 약간 일종의 스케일 연습이에요. 또 3번 줄 5플랫 4플랫 다시 7플랫 다시 또 3번 줄 4플랫 자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새끼손가락으로 쭉 6번 5번 줄 8플랫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 왜냐면 운주가 8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5플랫 7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4플랫 5플랫 자 여기서 중심을 처음에 이동할 필요 없고 여기서 3번 할 때 한 번 이동해 주세요. 중심 이동을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솔로를 하셔야지 그냥 손만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이 자세가 나빠지겠죠. 네. 자 일단 그러면 그것만 주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연결해 볼게요. 자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3, 4, 5, 6, 7, 8 리듬만 다 지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목 같이 만들어 하고 3번 줄 4플랫 누르고 다시 5번 줄 4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다시 또 3번 줄 4플랫 5플랫 4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7플랫 5플랫 다시 또 7플랫 5플랫 5번 줄 7플랫 5플랫 하셔도 새끼손가락 하셔도 돼요. 훨씬 더 연습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때는 지금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자, 요 한마디를 쭉 이어볼게요. 3, 4, 1, 2, 3, 4 바바바바바 한번 더 들어가죠. 여기서 바뀌죠. 32마디에서
다다다다다 이건데 앞부분은 여기서는 4, 3번 주 4플랫, 5플랫 4플랫, 4번 주 7플랫, 다시 또 3번 주 4, 5, 7, 2번 줄 5, 6, 8 스케일대로 나가는 거예요. 스케일이죠. 스케일 안에 다 음이 있죠. 이거는 다 보면은 내추럴 스케일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33마디에 자 음계로는 16분음표지만 세 개씩 연결돼 있어요. 2번 줄 8플랫, 1번 줄 5플랫, 8플랫, 그 다음에 6플랫, 8플랫, 6플랫, 5플랫, 6플랫, 5플랫. 자, 3번 줄 7플랫, 2번 줄 5플랫, 3번 줄 7플랫, 3번 줄 5, 7, 5, 그리고 4플랫 하고 4번 줄 7플랫 연결. 자, 여기서 중심이 한번 이동했죠. 4플랫까지 중심 이동해주고 세 손가락으로 여기서 중심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다시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6마디 보시면 이제 여기서 4연음으로 연결돼 있어요. 4연음으로 4번 줄 7플랫, 3번 줄 4플랫, 5플랫, 다시 또 4번 줄 7플랫, 7, 4, 5, 7 다시 돌아와서 처음 스타트음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줄 4플랫, 5플랫, 7플랫, 2번 줄 5플랫까지 이때 스케일대로.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 5플랫, 7플랫, 2번 줄 5플랫, 다시 3번 줄 5플랫. 자, 연결해보면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2번 줄 5플랫, 6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5플랫, 그리고 다시 37마디 2번 줄 8플랫이 되죠. 천천히 자, 요 다운업 피킹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한번 더 있죠. 또 세 개씩 묶여 있는 거.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 둘, 셋, 넷.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뛰어볼게요. 3, 4, 5, 2, 3, 4 2, 3, 4 전체 한번 다시 한번 반주랑 같이 한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포지션으로 눌러야 된다. 중심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중심이동을 안 하면 손가락만 움직이게 되면 자세가 나빠지고 손가락 끝에 눌러야 되는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중심점을.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중심을 확실하게 누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오른손 피킹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왼손도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크로매틱도 중요하고 크로매틱만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햇머리 풀링 연습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아직 연습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항상 열심히 기타를 치도록 직장인이라 열심히 칠 수는 없지만 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번 시간 더스트 인 더 윈드 연주법을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전주에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기본 형태 스리핑 형태에서 첫 부분을 어떤 밑에 음과 같이 치게 되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첫 부분에 8마디에 클로즈마디 첫 부분에 전주랑 똑같이 2번 줄과 동시에 치죠. 자, 그럼 지원비를 잡으시고 5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A마이너 처음에는 한 마디에 두 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1번 줄과 동시에 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줄과 동시에 쳐죠. 이렇게 되겠죠, 이가. 그 다음에 G는 1번 줄과 동시에, 6번 줄, 1번 동시에. D마이너도 역시 1번 줄과 동시에, 4번 줄, 1번 동시에. A마이너 1번 줄 동시에. 한 번 더 치면서 이번에 2번 줄과 동시에. 섹션 들어가요. 6, 4, 3 이번에 5번, 2번 동시에 치고 지원비 여기서 올리번 똑같아요. 지원비 1번 줄 2번 줄 G 1번 줄 D마나 1번 줄 A마나 1번 줄 2번 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비 부분 더스트 인 더 D1 F샵 2번 줄과 동시에 G인데 여기서 2번 줄과 동시에 A마이너 1번 줄과 동시에 A마이너 온 G 그대로 2번 줄과 동시에 D1 F샵 2번 줄과 동시에 G 2번 줄 동시에 A마이너. 자, 여기서 이제 20마디에서 햄머링 하나 들어가요. 빠르게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까 섹션이 햄머링 한번 들어가죠. 햄머링 간단해요. 개방열에서 치고 눌러서 음을 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2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 파트가 있어요. A 마이너 애드 나인이라고 해서 4번 줄 7 플랫 3번 줄 5 플랫 누르시고 여기서는 5번 2번 동시에 그다음에 지원 A인데 이걸 위를 바꿔요. 5번 이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4번 줄이 5 플랫으로 바뀌고 3번 줄이 7 플랫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또 2번 줄과 동시에 이 상태에서 두 칸이 그대로 두 플랫이 하향해요. F1 A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자, 이 손이 1번 손이 눌러지면서 1번 줄 3플랫에서 발에를 누르게 돼요. 2번 줄 3플랫이 음이 필요해요. 다시 또 아까 원래대로 개방에 돌아오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3번 줄 7플랫 4번 줄 7플랫 3번 줄 5플랫 이번에 똑같이 반대로 위치가 바뀌고 3번 줄 7플랫 4번 줄 5플랫 되죠. 두 칸 내려가고 F1A 그대로 같은 코드인데 1번 손을 발에로 눌러서 2번 줄 3플랫 눌러주고 다시 또 2번 줄 개방형 이게 계속 반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주가 34마디 해서 간주가 되죠. 전주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섹션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끝나게 돼요. 중간중간 들어 섹션은 악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후즈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후즈를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 후즈 부분인데 A 마이너인데 계속 A 마이너 어떻게 되냐면 테스팅된 처음에 A 마이너 치죠. 2번 줄 개방연 3 플랫 다시 2 플랫 개방연 3 플랫 1 플랫 개방연 3 플랫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3 플랫 1 플랫 개방연 페이드 아웃 이렇게 치시게 되면 전체적인 연주 부분이 솔직히 3핑거만 잘 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3핑거라는 게 생각보다 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아는 분들이 치시지만 실질적으로 속도 조절을 좀 천천히 하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정확하게 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손버릇처럼 빠르게 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른손 살에 내가 어느 정도 톤으로 이걸 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체하셔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손 모양을 잘 정확하게 만들어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타는 이게 그게 기초가 쌓여야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지 손버릇만 배워서 좀 천천히 정확하게 접으세요 하면 못 쳐요. 그분들은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빈번하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하지만 모든 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밸런스대로 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반드시 좋은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상으로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